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저하고 결혼한 지 45년 되는데 그동안 이사를 32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아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면 일도 더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마찬가지 나라도 안도가 있어야 경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안도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서는 건강이고 나라는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불안합니다. 지금 동해안에 미국의 항모단이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산에 핵잠수함 들어와 있죠? 이런 정도의 막강한 전력이 한반도에 한꺼번에 전개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 가져갔댔자 그것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지 동족인 우리한테 쓰는 무기가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TNT로 따져서 15,000톤 정도, 즉 15킬로톤 정도 되는 겁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정도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은 그거보다 1000배 내지 10,000배가 더 강한 300메가톤 500메가톤, 메가라는 건 키로에 동그라미 세 개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폭 하나 가지면 북한의 원폭 1,500개하고 위력이 같습니다. 그런 핵무기를 미국은 총 6,6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그에 가지고 미국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완전하게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대남 적화 통일 수단이자 그거를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하는 외교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동족끼리 설마 핵을 쓰겠네. 여보세요. 그렇다면은 6.25 때 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남북 합쳐가지고 1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온 국토의 80%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노래를 따지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과거에서 배워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빨갱이가 어딥니다. 그 얘기하고 나서 이 새끼 집으로 들었죠. 그렇죠? 빨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부 생각 안 해요. 설마 전쟁 나겠느냐. 정치한다는 사람도 안보를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여기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보신 분, 또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
신병 훈련소 가서 총 쏘는데 얼마 걸리죠? 한 달 걸리죠? 한 달. 한 달. 병사 하나가 훈련 받아서 싸울 수 있게 하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오늘 밤이라도 전쟁이 나면 쏴야 될 사드를 이제야 배치를 한다 만다 말로 장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조선이 망했죠. 그렇죠? 인진왜란도 그래서 일어났고 경자호란도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버릇을 몇백 년이 지나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네요. 그러한 사항은 1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10년을. 여러분들 안보는 국방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면 아예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어느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들 민간인이 군복 입는다고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군복 뒤집었어도 민간인은 민간인입니다. 누가 진짜 안보 대통령입니까? 남재준. 남재준. 저는 40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전방 철책선에서만 17년을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보를 생각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군인 출신이니까 총리 할 수 있는데 국가 전략은 모르잖느냐? 아닙니다. 저 전역하고 나서 10년 동안 국제정치하고 국가전략 교수했습니다.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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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누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까지 준비된 대통령이죠?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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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만일에 저를 시켜주신다면 두 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안보에 관해서 걱정하시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방위의 근간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에 대해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계 경제 11인데 미군 지휘를 받느냐, 자주국방해야 되잖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의 지시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갖다가 환수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작권을 준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두 명의 주주가 주주의 의견을 거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미군이 여기느냐, 우리나라 방어는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유럽은 전부 다 미군 지휘 받습니까? 나토군들 미군 사령관 하에 전부 다 편입됐죠.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권. 지구상에 지금 국가 방위로 혼자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사일 한 발 쏘면 저 비싼 건 50억입니다. 50억. 탱크 한 대는 뭔 줄 아십니까? 탱크 한 대 한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독자적으로 절대 전투 못합니다. 미국같이 잘 살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사담 후세인 이라크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면 친구고 안 도와주면 친구 아니야. 가치 중심 동맹이라고 해서 온 세계에 손을 내밀었어요. 35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혼자 못 싸워요. 바보 같은 놈들입니다. 옛날처럼
창 가지고 화살 써가면서 싸우는 건 방지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그 요새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 방위 형태지. 아 친구 있어서 같이 싸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야,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방위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력을 증강해서 핵 억제력을 갖겠다. 이건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지구상에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핵밖에 없어요. 핵 외에는 핵을 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민간인이 군대 모자 하나 쓰고 자기가 안보 대통령이다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6개월 전에 김정은이한테 가서 물 굽고 축소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6.25 전쟁 때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 김일성 장군 노래 알아요. 가다가 붙들면 그대로 빠지면 놔주니까.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제 때문에. 그걸 아버님, 어머님들은 뭐 혼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손으로 돌 치고 무너진 목재 치고 손톱이 빠져서 피가 흐릅니다. 지들도 고사리 손으로 뒤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거적대기 같은 거 갔다가 아이들 잠자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할 만큼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피 흘려가면서 지켰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들이 피 같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만큼 사는 건 우리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피를, 땀을, 눈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사는데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들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부모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빚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배가 고프더라도 냉수 마시고 허리끈 졸라매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못이 배도록 귀에 못이 배도록 들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갈 때 그리고 자식의 글소리를 들을 때가 부모는 가장 행복하다. 그 다음번에 또 한 가지는 밥 먹고 뛰면 혼났어요. 야 너 배 꺼져 뛰지 마. 왜냐면 줄 게 없는데 뛰고 나서 배고프다고 또 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요새는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지도자들이 자식이 내일 써야 될 돈을 끌어다가 오늘 푼돈으로 흩어버린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내일의 이 나라의 주인인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뺏겼는데 무슨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는 하늘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지 페퓰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옳습니다.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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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편적 복지라고 하죠. 가다 노인 50만원, 실업청년수단 얼마. 이거 80년대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스캔디나비아에서 썼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겨서 요새는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하고 이태리 파산하는 거 보이셨죠? 30년, 40년 전에 했던 걸 그게 서구의 제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국민 거지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부채가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앞날을 오늘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시련에 맞서 용기로서 도전하면서 인내하면서 극복해가지고 마침내 성취하는 보람, 즐거움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선거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로 임관해서 월남전 갔다 와서 제 부하는 죽었는데 제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제 인생 돈으로 살았습니다. 제 부하는 장가도 못 가보고 죽었는데 저는 결혼해서 45년씩이나 살았고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참부총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더 욕심내면 천벌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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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 어느 당에 누구를 뽑느냐 대통령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만끽하면서 자자손손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이한테 무릎 꿇는 그래서 마침내 김정은의 노예로 빠지는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는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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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빨리 얘기하면 지루하실 테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문재인 후보의 자문단 역할을 하는 한반도 평화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임동원, 이종섭,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교 통일 안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부역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 협조하는 것을 부역이라고 합니다. 6.25 당시에 인민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부역자다 해서 법정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공무원이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부역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적이지 자기 정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적의 적은 동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북한하고는 동지인 겁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역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찍어서 여러분들 자식들 죽어가게 만들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됐다면 당장 그 사람들 법정에 세웠어야 돼요. 맞습니다. 처벌을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안보도 불안해서 밤잠이 안 오지 먹고 살기 힘들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엄마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전부 다 썩어 빠진 정치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태까지 이 나라 이끌어왔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지는 걸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잘못됐으면 당 이름만 바꾸면 끝입니다. 그런데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찍어주셨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 누가 얘기하듯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판 자체를 교체해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판을 도려 내버리고 이 땅에 종북좌파 척결하고 맞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강성 귀족노조 그리고 전기조 이거 도려 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힘에 맞서가지고 평화통일 달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에는 제가 적임입니다. 맞습니다.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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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 남재준!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뭘로 보답하느냐? 이 땅에서 영원해야 될 갈등과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하나로 통일된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희망을 선사함으로써 여러분들 은혜 답하겠습니다. 신청!